어이구야, 앞에는 널른 바다요, 뒤로는 든든한 산이라 동네가 여간 보기서 배네요. 남해는 시안에 해풍 맞고 큰 시금치가 명물이라든마. 우리 남해 양반대도 시방 시금치 캐고 계신가 그마이라. 옛날에는 배농사 추수해놓고 나면은 농왕에 대해서 노는데 요즘은 겨울도 없어, 농왕기도 없고. 아이고, 요새 일 못해서 노는 사람도 많은디 어째 그리 엄살이 시끄러워? 그나 오늘은 누가 뭐냐 일하러 가자고 서두르셨어요? 내가 했죠. 어머님이 또 일 욕심이 많으세요? 네. 나는 운반 담당, 운반 수송. 아이고, 그러면 이따가 수송만 하시지 왜 또 이게 손 도와주세요? 할매가 또 씨를 뿌리 넘기라 또 뭐 같이 해야지. 작년에 재작년에 많이 아파갖고 못 놓고 했는데 또 건강해져놓고 한다니. 송달이, 여봐. 송달아, 저 기자분을 찾아봐. 야, 이름이 콩돌이에요? 응, 콩돌이. 아이고, 오. 여기 사람 잘 따르네요. 잘 따리. 그럼 어떻게 보면 일동무네요. 아, 농장 안에 막 일일이 제가 다 돌아보고 뭐 이상 있나 없나 제대로 보는 거예요. 고양이 같은 거 다 쫓아내고 뭐 그래. 지난 여름에 그 더운 뒤 지키고 왔는데 전농자 누가 가야겠구만. 옛말에 곡석은 진내 발소리를 듣고 큰다고. 남해 시금치 유명한 거의 딴 거야 아니라 요라고 시안에 가장 공을 들이는 덕분이고 말이라. 그래, 여기 그런 데를 괜찮으니까. 오, 여가 남해양반대의 음아이라. 어디 보자, 안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? 에잉? 뭔 귀여운 거 많네요. 이거 다 뭐여요? 골동품이 돼요. 그건 뭐예요? 요거? 이거 옛날 우리 어릴 때 모내기 이양할 때 모심을 때 그 모심는 아줌마들 밥 담아 먹는 게라 이게. 요거는 한 100년 되실 걸. 우리 나기 전에부터 있던 게니까. 그런 거 이제 전에 우리 집 사람 시집 오고 그럴 때는 여기다가 뭐 그 모시도 삼고 여기 반지꼬리 그런 것도 했고 그랬지. 그에 옛날에 우리 그 우리 선대들이 그 뭐랄까 그 손때가 묻어 있는 기고 이제 어떻게 그 뭐 버리면 뭐하나. 옛 것을 보존하자. 한계가 이가라고. 예? 한계가 이가라고 저걸. 아이고, 저 소중한 건디. 그래. 이건 진짜 소중한 건데. 어머니 뭘 남한테 이렇게 잘 퍼주세요? 그래요. 우리 할머니는 뭐 이웃사 뭐 아는 사람 갈라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. 뭐 두끼 있는 거만 그 마음은 그러지. 남의 지금 집게 가에 가서 이웃이 갈라먹고 반찬하세요. 남의 지금치 맛있어. 지금 달아요. 이 비닐 안에는 날 안 배는거든요. 내놈 시들어도 이 안에는 안 시들어요. 그 저 전라도 시금치도 좋겠지만 또 남의 지금 당도 괜찮으니까 그 이웃에 그 갈라서 먹고 그래 그 맛을 안 봐서. 뭐 이랬어? 뭐이 많아요? 안 많아요. 또 저 사모님 친구들도 좀 주고. 아이고, 예, 잘 먹을게요. 네. 아이고. 어머니, 아버지 건강하세요. 네. 예, 잘 먹을게. 네. 예. 예. 콩돌 안녕. 콩돌 안녕. 너무 자석도 내 자석 가치로 챙겨주시고 두고두고 갚아도 부족할 마음이네요.
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예. 아이고. 지금 뭐 하시는 중이세요? 풀 뽑아요, 풀. 냉전 농사 지으려고 하면 이 풀이 많이 번지거든. 번지게 논에 와서 이제 뽑는 거지. 에이고, 참말로 우리 세진 아내께서는 요러고 들 일을 좋아하시갖고 날이 좋게 푸개진 게 그새 나오셨답니다. 시한 내내 깝깝해서 어찌게 사르셨을게라잉. 나이 많으면 욕심이 많다고도 욕심이 하는 게지 뭐. 이러다가 아프면 또 병 가고. 그러면 욕심 안 부리셔야겠네. 욕심 안 부려도 일 안 해도 또 아파. 일 안 해도 아파. 이럴 때는 이 일한다고 신경 쓰시는 게 아픈지 모르겠는데 일을 안 하고 집에 놀면 더 아파요. 허기사 이놈의 일로 살아온 세월이 몇십 년입니까? 행상 해온 일인데 암만 마음 먹는다게 해도 쉬 놔지지가 않겠지요. 요걸 이제 요따 담아내비야. 이 그놈이 이 흙이 담아 논에 들어가지. 이걸 저 농산진 갖다 내비면 사리고 그림이 다 나가피거든. 어머, 이것도 버릴 것이 아니네요. 아, 버릴 것이 아니지. 동무삼았던 유재들은 인자 자석들 따라서 다들 도시로 가버렸는데 우리 세진 아내는 여가 워낙 좋으시답니다. 고향이 좋지 뭐. 좋아요. 내 마음이 편한데 뭐. 남해가 좋고 남해 사람들 다 좋으니까 곳곳이 대임수로 구경 많이 하고 자랑 많이 해주세요. 예, 아버님. 오로지 땅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야말로 일구덕에서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. 너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는 해보자는 마음으로 한 세상에 좋으신 그 마음자리 찾아서 시방 마실 갑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어디 가세요? 예? 어디 가신 길이세요? 언제 밭에 갔다 오지. 밭에 갔다 오신 길이세요? 예. 아, 봄냉이네. 그 겨울에 채는 채고 남아갖고 이거는 당근이고. 삼순할매는 야든 고개가 낼 모래신디요. 일로만 한평생을 살아놔서 방아 쉬는 법을 모르신답니다. 그나 냉이는 무도시게요라고나 많이 계셨대요. 한대 씌워갖고 해서 장을 띄고 우리 무릎이랑 무릎이 싹 말라졌는데 말라 찌글랑 소주를 사다가 대뜸 사다가 유리대에 이어놓고 딱 해갖고 한 사람이 해놨더라면 또 이 몸이 좋더라고. 그래서 또 해놨고 하나 생산이 다 먹어. 세월이 흐른 만큼 일도 잔 줄이셔도 쓰겠는디 나이 먹었다고 가만 들어간 것는 것보다는 뭐이라도 꼬물아끼려야 사는 맛이 난답니다. 이것도 부지런하게 먹구만요. 부지런하게 먹게 깨름 오이. 옛날부터 깨름 부자는 딱 그거다. 자, 부지런해야. 가석들은 그점에 고상한다고 일장 그만하라고 난리인데요. 살아본 게 쌀쌀 늙으려면 일이 있어야 쓰겠더랍니다. 뭐가 많이 나오네요. 네, 비 온다 상한테 또 비 오기 전에 사다놔야 먹기. 얕은 집에 와서도 가만 안 걷는 법이 없으신데요. 일평상 살아온 습이 배갖고 몸져 눕지 않는 바에는 몸이 뭐냐 일을 찾는다네요. 전에 우리 클 때는 자고 나면 첫째 일이 뭐냐면 자고 나면 마당 싹 쓸고 청 닦고 청소 싹 해놓고 끓여 밥해요. 끓여갖고 밥 해가 묵고 언니는 그릇 씻고 내는 동생이 대놓게
소 씻고 그래 해놓고 이제 학교 가요. 국민학교 돼 있대. 우리 아버지가 그때 깨끗해 갖고 올 갔다 오면 걔는 옛날 집 아닌가 문 싹 열어놓고 평소 싹 갔다 오면 집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. 이 소리 했다가 뭐라 뭐라 품게. 근데 요새는 우리 깨려가 그렇게 따뜻하네. 그러고 전디고 살다 본 게 처음에는 어찌 삭고 싶던 증언신상도 다 사라지고 막막하던 세월도 언젠가 모르게 흘러가 버렸더랍니다. 전형아 홍 때 쭈뿌리로 갖고 희에 딱 씌워갖고 줄을 홍구 단지다가 그 딱 담아놨다가 딱 저 막내 아들이 온께 할머니가 딱 주더라고 온께. 아 그 문순이 참 맛이 좋다 군스러워서 그래 쭈구를 갖고 했다 그대. 아 우리 오면 부지런해. 나이 많아갖고 집이 많아 안 있고 너무 그 도와주러 간다 하면 아이고 나이 많으면 함부로 도와주러 가지 마게. 너무 도와주면 젊은 사람들 부담스럽고 남한 사람 해주면 부담스럽고 한데 그만. 아줌마사도 그래도 지금 해놈스러워 그래도 요사 요지에서 뭐 돌봐줘 사고 하는데 우찌 시키고 하면서 장글 그대로 사더라고. 요 냉이 뿌랭이가 설찬한 게 요걸로 냉이술을 담으실 참이란디요. 요라고 담아놨다 당신도 앉아넣으시고 또 유재들도 불러서 고로고로 너나 자신다네요. 뭔 처음 담아뒀구만. 무어 보니까 맛이 좋아서 이제 한번 담아갖고 냉이 기체 인삼보통 기체 이런 술은 잘 몰라 안 담아시키고만 하다 향이 좋아서 내가 올해는 마음 먹고 한번 또 밭에 있는 김께 해보지. 아니 냉이주는 처음 보는디 맛이 괜찮을게라. 흑이사 요라고 좋은 냉이에다가 할매 손맛 가장 더해졌은 게 맛이 없으면 이상한 거이지라니. 빨리 묵으자면 뭐 한 6개월 있으면 되고 그러면 그러면 이어서 나 또 넣으면 또 우리 우르남수로 항상 가만히 냉이내가 남수 맛있대. 1년 후에 오면 내가 다 마스크로 놔뒀다가 내가 한 잔 드릴게. 저가 삼순 할매 다음번에는 기벌하고 찾아뵐란게요. 쬐까마에 애껴 놓으세요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이거 뭐예요? 시금치. 이거 엄청 크네요. 올해 시금치 농사 잘 됐어요? 되긴 잘 됐는데 시금치 값이 있어야죠. 안녕하세요. 잘 끼워요. 예, 그 방송국에서 나온 사람인데요. 예? 저 방송국이요. 방송국에서요? 예. 아, 그렇습니까. 수고하면서 주문하래. 아이고 아버님도 추운데. 그. 아이고 괜찮으세요. 돈 벌린다고. 우리 두한 아내는 올해로 아흔 고개를 딱 올라서셨단디요. 시방도 인력심은 여전하시답니다. 그래도 요라고 정정하신 거이 다 그 덕이라니요. 나이 많은 게 노템 들었어. 아 욕심? 아버님이 인력심이 많으시구만. 인력심이 많아서 아이고 아이고 좋다. 이 일이요. 내 돈 욕심에 돈 벌이라고. 이걸 따는 것만 헛것도 있는데. 그런 게요이. 그래도 어쩌겠습니까이. 평상을 손 놀리고 사는 법을 모르고 사셨는디 말긴다고 말겨질 것도 아니고 같이 해부려야지라니. 너무 몰라요 무기가 애가. 아, 17 시집아가지고 내가 86이라. 86이라 내가. 어머니 또 일로만 사셨네. 아, 일로만 살았지. 우리 집이 험악해요. 요서 아이고 사는 게 뭐야. 이거 어디서
그렇지 않는데. 옛말에 문전 나그네 흔연 대접이라고. 멀리 전라도서 왔는데 기양은 못 보내시겠다니요. 인정이 참말로 달달하구마이라. 아이고 잘 마실게요. 예. 저기 누가 합격했어요? 손자. 우리 손자. 손자 딸. 어, 이번에요? 예. 전에는 막 학대 그러면 불안카드가 붙는데 우리 집이나 붙여놓는다고 했다 붙이나. 제 고모들이 했다 붙여놓고. 참, 그러고 좋으실까요, 이? 슬하여 오남매가 지겹게 일가를 이뤄놓은 게 이제 손지들 보는 맛이 열하거나 쏠쏠하시답니다. 손지 주는 건 좋지. 손지 주는 게 뭐 넘도 주는데 넘도 막 믿었을 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까이끔 뭐 돈이 났고 100만 원 주는 게 할아버지 고마워요. 내 옷도 한 벌 사고 했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죽을 때 되는데 손지들이나 차려보고 그만 사는 게지 뭐. 많거나 작거나 요라고 힘 닿는 데까장 자손들한테 주고잔대로 줄 수 있는 것. 보고이 사는 보람이시랍니다.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을 떼미 주는가. 사람이 좀 노력을 좀 해야 되지. 노력 안 하고 가나요. 노는 사람이 있는가. 오래 살아주는 것도 고맙고 구수평생 살아주는 것도 고맙지 않아. 두 분 모다 남은 세월 시방같이 정희 씨 다보거니 살으시기 바랍니다. 이. 재미져서 살자네. 삶서 재미를 만드는 것. 그거이 인생이더랍니다. 고된 일 속에서도 웃음 짓는 법을 잊지 않고 살면은 그 웃음이 더 큰 웃음을 불러온다니. 우리도 어르신들 맹의로 항시 웃을 일 만들어가면서 성실하니 살아야겠습니다.